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서상윤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르는 건 좋은데 변동성이 생각 예상을 하셨지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좀 해외 쪽에 영향이 큰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중심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쪽은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지금도 보면은 지금 계속 정부 쪽에서 계속 뭔가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뭐 일요일 날까 월요일 날쯤은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일요일 날 주말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말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아, 그러니까 그때는 집에만 가만히 있어서. 그 좀 봐야죠. 내일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좀 관건이고요.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주말이 끼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죠. 네네. 빨리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보합 출발했다가 쭉 밀려서 마이너스 0.92%까지 빠집니다. 이거는 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애플 효과. 애플을 빼면 오히려 좀 부진했었어요.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정도만 올라가지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네. 그러면은 뭐 그게 투자 심리는 좋은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애플이 급등을 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뭐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왜냐면 애플이 다우 30에도 들어가고 S&P, 나스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 지수를 그걸로 해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애플 혼자서 3대 지수를 다 끌어올렸다고 그렇죠. 봐도 되는 애플이 거죠? 애플이 네. 500달러 근처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우 30 종목 중에 가장 주가가 높아요. 가격 평균 주가 지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우 지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방식으로는 S&P하고 나스닥이니까 시가총액도 크잖아요. 네, 이게 2조 달러짜리가 네. 이탈리아 GDP만큼의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를 다 예. 그러게요. 뭐 5% 폭등을 해버리니까 뭐 그걸로 해서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추가 부양책 지연 때문에 미국 국민들 중에 40% 정도가 8월 말이면 신용 리스크 소비 절벽이 본격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밀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금융주도 좀 부진했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택트도 아니고 애플 하나가 지수를 지지하고 그 외에는 좀 우려감이 있는 섹터들은 그쵸.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네네. 좀 부진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뭐 계속 주말에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 3단계 네. 검토 이슈가 나오고 네. 막 그러면서 3단계 가면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좀 부진할 수가 있죠. 3단계는 좀 걱정을 그러니까 3단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말 우린 경기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커지겠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밀렸다가 곧바로 이제 반등을 준 상황에서 보합권에서 등락. 일단 그러다가 이제 10시 10분 정도에 266명 오 하면서 쭉 끌어올려서 네. 1% 이상. 그러다가 일부 창의 매물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 줬던 거는 일부 종목들에 의해서 뭐 LED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네. 이런 쪽이 호재 승계로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던 게 가장 큰 흐름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뭐 기재부에서 이제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청문회가 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야, 코로나가 재확산돼가지고 경기가 별로 안 좋아. 어차피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마이너스 0.2%였는데 우리의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근데 코로나가 그때는 이제 잠깐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0.2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그 좀 큰 폭의 뭐 하향 조정이 있을 거다. 뭐 일부 민주당 의원이라 뭐 이런 쪽에서 1% 이상 뺄 거냐라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하고 좀 많이 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온건한 예. 통화정책을 할 것이다. 그래? 그러면서 쭉 올라가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1% 이상 상승
거기서 또 하나가 있었죠? 네. 어떤 거요? 코스닥이 많이 뛰었죠? 네네. 코스닥이 좀 밀렸다가 1% 빠졌다가 쫙 끌어올립니다. 이게 누가 끌어올렸냐면, 일단은 뭐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공매도 연기 가능성이 6개월 이제 추가 연장 가능성 이야기가 추가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닥이 더 강했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공매도가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네. 투자 심리 자체를 개선시킬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많이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투자 심리와 코스닥의 지수의 방향성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런 흐름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외부적인 이슈도 이슈지만 확실히 내부적인 우리 얘기에 보다 더 민감해진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중국 증시도 보면 오전장 종가가 상해 종합이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그 심천종합 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뭐 1% 넘게 올랐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도한 거는 뭐냐면 창해반.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코스닥은 아니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좀 벤처 기업인데 뭐 신규 IPO를 등록제 뭐 어떻게 코넥스? 코넥스라기보다는 아무튼 뭐 네네. 이제 그쪽에 이제 등록이 이제 시작되면서 신규 상장 이 1년 미만의 기업들을 스타트업 얘네들은 그 마켓인가요? 그렇죠. 예, 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신주라고 있어요. 그 업종이 그 상한가가 10%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또 상한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20%에서 10% 20% 많이 올라간 거는 뭐 2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그쪽이 이제 끌고 올라가면서 그쪽이 보통 다 IT 쪽이니까 그래서 심천종합이 좀 많이 튀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장도 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튀긴 했지만 내부적인 힘이 많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 또 외국인들은 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들어볼 때 경제 전망하는 게 요즘처럼 쉽지 않은 때가 있을까? 그래서 뭐 하는 쪽이든 뭐 경제 쪽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코로나 재확산되면 또 이거 낮춰야 되고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만큼 네.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뭐 저희 같이 이제 시황 맨날 틀리는 저 같은 사람들처럼 이게 뭐 향후 전망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미국 시장도 과하게 올라갔다. 3천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뭐 3,6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전망의 이 폭이 자체가 되게 거죠. 커졌어요. 이 경제 전망 자체도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그게 가장 크고요.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